팀이 기차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오셨다, 모임에서 오셨다 하면 식사하시면 가볍습니다. 식사 말씀이 나왔으니까 오늘 아침은 다들 걸음 오셨죠? 얼굴 가리고 있으면 돼요. 작게 이 정도면 아직은 어둠이 갇히지 않은 이 새벽처럼 캄캄하지만 여러분 예,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지도 받지 말고 와요. 예, 은혜에서 오셨어요. 광대 아톰을 연설이 있고 효천역에서 조라석까지 가는 교도열차입니다. 근데 오늘은 효천열차입니다. 효천역에서 철원까지 갑니다. 제가 저번 때 철원 갔다 왔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아침 일찍 준비해서 나오신 거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습 없이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화! 통일! 통일! 역사! 한 분 안 보이시네. 한 분. 한 분 한 분. 아, 여가 계셨구나. 아우, 멋있어요. 24년도 하반기 남도 통일 효도열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아침 6시 22분에 출발을 해서 정신태툰의 철원 BMZ에 도착을 할 예정인데요. 철원 평화전망대하고 보석정 그리고 백마고지 전적지 월정역 노동당사 등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코스이기도 합니다. 상반기에 거쳐서 지금 하반기에 또 두 번이 계획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철원이고 다음 달에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오전에는 요코차에서 한번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987 그리고 321 이런 식으로 해서 6번, 5번 정도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연도 있고 뭐 공연도 있고 여기 타신 분들은 거의 한 300명 이상이 된다고 해서 그분들과 함께 여정을 나누면서 저희는 또 음악을 하게 됩니다. 자, 구간 올라가면서 좋은 장소들이 있으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모시고 저도 철원 진짜 가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가봤어요. 이제 저번 통일열차 때는. 근데 오늘 가을 날씨 한번 진짜 가보고 싶어서 일정을 싹 다 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갑자기 막 서울에서 손님들이 엄청나게 온다고, 뭐 지금 영광 곡성 선거가 있어서 좀 이제 그 돈 좀 망구에다 좀 우리 예산 좀 내려줄 수 있는 손님들이 온다고 그래서 내가 또 그 예산 돈 욕심에 그 예산을 많이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10분 후면 열차에 익산역에서 내려서 다시 거기서 KTX 타고 강주로 도착하면 9시까지 사무실 출근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 몇 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복순이네 집 앞을 지날 때 내 가슴 설레요 나도 모르게 안타까이 휘파람 불었네 휘휘휘호호호 네, 아이가 오늘 즐겁게 다녀오시고요 중간중간에 음식도 뭐 식사도 도시락도 괜찮습니다 많이 드시고 편하게 다녀오십시오 네, 강주에서 열심히 남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기대서 잠드시는 이 모습이 왜 이렇게 예쁜지 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보셨어요 네 너무 아름다우셔서 네 한번 확대를 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구호차의 모습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객님들의 모습을 한번 만나봤고요 네 잠시 이제 남구청에서 안내 말씀 드리려고 전체 방송을 켰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리 향한 자 공연 시작할까요? 광주의 효천역을 출발을 해서 동두천역까지 갑니다. 그리고 철원까지 가게 되죠. 철만은 달리고 싶다. 녹슨 기차역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코스인데 오늘 오전에는 공연팀 세 팀이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우리 펜타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저희도 소개를 할게요. 저희들은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연주그룹 펜타곤이라는 팀이고요. 저는 바람의 소리를 가진 남자 펜플루트의 조우상.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소리를 가진 여자 보컬이나 리스트 고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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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남구 가족들의 얼굴이 굉장히 낯익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너무 반갑고 그래서 가는 동안에 즐거울 것 같아요. 자, 각 호실에 계신 분들 들리신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사진 찍으면 멋지게 나옵니다. 저희들한테 할인된 시간은 30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몇 곡 정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통일과 관련돼서 지금 남구청에서 행사로 거의 한 300명이 넘는 인원이 이동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은 동두천역에서 이 노래를 먼저 불러야 될 거예요.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곡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 중에 휘파람 그리고 반갑습니다 다시 만납시다 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들려드릴 곡은 여러분들께 반갑습니다라는 거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할까요? 앞으로 50년 후면 없어져요. 왜? 다 써버리니까. 앞으로 21세기 석유가 히틀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못해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이것을 같이 나눴으면요 우리는 자동으로 부자가 돼요. 근데 북을 이걸 할 수 있는 돈과 여력이 없어. 지금 지키고 싶을까 뺏기고 싶을까? 당연히 지키고 싶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 아, 올 봄에 오셨던 분이시죠? 맞아요. 복장 보고 알았습니다. 또 뵙네. 약 1시간가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1시간보다는 덜 걸릴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코스고요. 여기는 철원의 백마고지 일령탑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 3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저 위에서 헌화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6.25 전쟁 때 백마고지의 처절한 전투가 일어났던 그 고지 하나를 여기 해설사 아님을 통해서 설명을 듣게 될 겁니다. 올라가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광주 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72년 전에 여기서 이름 없이 죽어갔던 이들의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였을 때 정말 많은 감동의 물결이 잠시나마 이렇게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자유롭게 평화롭게 오고 갈 날을 염원하고 그 희망을 여기에 남겨주신다면은 우리나라는 반드시 평화로운 통일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순국 선현들을 위해 묵념 시작. 그런 숨은 노력과 전신들이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백마고지 설명 좀 들으면서 오셨어요? 차에서? 네. 우리 1호차는 제가 열심히 했는데 다른 네, 이 앞으로 오셔도 좋고 그 종탑 고개를 찍는 게 있는 거 요거를 털어내려고 그래서 오늘 100마리 누워있는 동상이 들으실 텐데 영상이 나오니까 한번 눈으로만 봐주세요. 자, 백마고지 한시방에 끝나는 이따 퀴즈 낼 거예요. 이게 고암산 시작. 일명
김일성으로 엄청난 천원평이하는 용암대지가 만들어내는 서로 비방하는 거는 통화로운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BNG의 장소는 곳곳에 있어요. 원하는 저희가 이따가 평화 전망대에 한번 비롯하실 수 있어요. 위치하고 있는 피해 근처 저 작은 고지 위로 피해 현장과
과학의 폭력이 공존하는 한반도 현실을 상징하는 안에 있는 공개 조서입니다. 이런 거에 자기네가 먹고 살 것도 없어서 그런 것까지 훔쳐가요. 그래서 자 보세요. 다음 가자. 가자. 네, 그리고 현재 이 선이 이 해전 벌써 찍으세요. 그럼 이제 사진만 하나 찍자 이거니. 요 앞에 보이는 요 바위 있죠? 네. 이게 임꺽정이. 맞죠, 임꺽정? 이 안에. 동굴이 있어요? 예. 근데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는 없고요. 지금 여기서는 요쪽에 왼쪽에 지금 이 나무가 갈아져서 안 보이는데. 제가 지금 네. 돌아서. 일단 우리 여기 한번 찍고요. 어떠시오? 자, 오늘의 마지막 여정이고요. 여기는 보석정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저쪽 밑에 하단에 임꺽정이 머물렀던 그런 장소라 그러고요. 계곡 굉장히 깨끗하죠. 두 번에 왔을 때는 황토물이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자, 보석정 앞에는 이런 팻말이 붙어있네요. 철원평야는 왜 이렇게 평평할까? 이곳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6.6km 떨어진 북한의 오리산에서는 10에서 60만 년에 계속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 그래요. 분출한 용암은 현무암의 성분을 가지기 때문에 끈끈하지 않아서 아주 먼 거리를 흐를 수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화산 폭발 시 표면으로부터 나온 용암은 북쪽 남쪽으로 낮은 곳을 향해 흘렀지만 특히 그 중에서 이곳 남쪽으로 흐르는 많은 용암이 철원평야에 도착을 했다 그래요. 이곳은 이미 넓고 완만한 평원과 낮은 산들이 있었고 용암은 이 넓은 평원지대를 평평하게 메우고 용암이 덮지 못한 산은 낮은 산봉우리들은 아직도 섬처럼 남아있으며 골짜기마다 용암이 메운 흔적들이 보인다고 그래요. 계속 흘러내린 용암은 과거 한탄강이 흐르면 물길을 따라 계속 흘러내려가다 이곳에 메운 용암이 굳으면서 넓고 완벽하게 평평한 지대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평야를 용암지대라고 부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여기가 한나라의 수도였다고? 서기 901년인 신라 말기에 궁예는 태번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곳 철원평야에 도성을 짓고 수도로 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불행히도 18년 만에 멸망을 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이 도성은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현재의 상태를 알기 어렵다고 그러네요. 초천역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동두천에서 출발을 했고 타자마자 지금 식사부터 하는데요. 식사 끝나고 7시 20분부터 다섯 번의 공연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자, 인사드리고 정식적으로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도
목표도 통일 열차에 벌써 오늘이 일곱 번째 탑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오른쪽 한번 봐보세요. 육격. 우리 너무 이쁘게 들어있죠. 한강 철교 같아요. 네, 서울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8호차, 7호차, 6호차, 5호차, 2호차, 1호차에서 총 5번, 30분씩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가면 집에 가잖아요. 놓다 오네요. 5번의 공연을 합니다. 8호차, 9호차, 8호차, 7호차, 그리고 6호차, 2호차, 1호차 이렇게 다섯 번을 하는데 좀 전에 9호차에서 30분 하고 왔어요. 거기서는 이쪽 뒤에 벽면 쪽에가 이런 무대가 없어서 벽에 딱 붙어서 하다 보니까 모자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나름대로 모양 갖췄습니다. 어머니 보이시죠? 자, 저희들 소개하고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팬플룻 연주그룹 펜타곤이라는 팀이고요. 저는 바람의 소리를 가진 남자 팬플루트의 조우상. 네, 안녕하세요. 주무시구나. 어떻게 하지? 놀아야 되는데. 저는 새소리를 가진 여자 오카리나의 고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70년도에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70년도에 다녔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이라 해서 신장로를 한참 닦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 날 학교를 가게 되면은 신장로는 전부 황토잖아요. 화순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래가지고 학교를 가다 보면은 그 신발이 꼭꼭 빠져가지고 발목까지 빠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발을 붙여매고 책보이다 책가방을 붙여매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신발을 들고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딱 갔는데 선생님이 그래요. 야, 너네 동네 앞에 가는 길에 신장로 굉장히 좋게 놨더라. 올 가을에 이쁜 꽃 한번 볼 수 있게 모종 한번 심어볼래? 라고 하시면서 모종을 이만큼 줘요. 그리고 나서 쭉 심어놓고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냥 내가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은 내가 심었어 라고 친구한테 자랑을 하면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을의 꽃 코스모스. 이야, 우리 선생님. 자,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코스모스라는 노래를 선물해 드릴게요.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6호차 넘어가고 2호차, 1호차에서 오늘 저녁에 표천역까지 총 5번 공연을 해요. 이것만 안 해도 할 만한데 너무 무거워 끌고 다니면 진짜. 아, 아니, 보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자,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선생님 아주 좋아요. 어디에요? 어느 분이에요? 아주 좋아요. 눌러드릴게요. 선생님 앞으로 오세요. 아주 좋아요. 선물 오세요, 나갑니다. 앞으로. 선물. 네. 아주 좋아요. 빨리 오세요. 빨리. 이쪽으로 오셔. 빨리 해요. 빨리 오시면 선물 나가요. 아주 좋아요. 정신을 잘하셨어. 인생은 기회예요. 기회 뻗자.
작은 별이라는 거 아시면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죠? 네. 여기 앞에 잘 들리세요? 네. 와. 저 뒤쪽에 잘 들리시죠? 진짜? 한문덕 센터장님 자리 계세요? 아이고 손이 목표 나오시네. 난 주무실 줄 알았어요. 다 미인들 앉아있네 그 자리. 미인석이에요. 소리를 가진 여자 오카리나 리스트 오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께 에어컨도 팔자라는 목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적이 있었나? We'll be right back.
호주에서 그 어둡게 있었죠? 에펠탑 있는 데서 모르는데 흑인 애들이 지나가면서 해서 어떻게 아시아 애가 이런 악기를 연주를 하지 의아해하면서 찾아보고 가더라고요. 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어머니 춤 한번 추고 가실래요? 말씀만 하세요. 내가 춤곡 해드릴게. 무한나 해드릴까? 가만히 서 계시기만 해도 춤 춰주겠는데 얼마나 절치자요. 그냥 가볼까요? 나 지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춤이 더 중요하죠. 아, 그래요. 우리 어머님 때문에 안동역 갈게요. 안동역 가시면 돼. 안동역이다. 오늘 갑자기 백댄서가 섭외가 됐습니다. 춤까지 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신주 조개장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자, 같이 가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서 해주세요.
이렇게 다치시면서 어떻게 승리로 다니셨을까? 아이고, 덕분에 즐거웠네요. 자, 저희는 또 1호차로 가봐야 돼서 5분 까먹었어요. 5분 까먹었는데, 저쪽에서 아마 이해해 주실 거예요. 뭐 저쪽은 전부 다 직원분들이에요. 가면 다 자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가면은 쫓겨서 올지도 모르거든요. 물어봐요. 다 자고 있어. 여기서 끌어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대표를 갖다 놔보세요. 우리가 더 듣고 싶은데 끌어서 여기서 30분 더 하면 안 되겠냐고. 고은영 선생님 대표를 한번 갖다 보세요.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 걷어서 보여드릴게요. 다 주무신다고요? 계속 하는 걸로. 다 주무신다고? 그러면은 1호차에 우리 그 남구청 선생님들이 양보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한 10분만 더 할게요. 네. 그럼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자, 바로 나오네요. 나를 두고 아리라.
Thank you.
의장님께서 박주광역 시장 여성위원장에 도전하실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여성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모두 시간이 있으면 힘내주세요. 유이버 출발! 저 조용히 하고 숨만 찍게요. 시끄럽게 안 하고. 아, 아, 아.
남구청 국민의힘 선관관에 라이트를 올려주세요.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 좀 잘해주신 분에 대해서 오늘 렉주 한 잔씩 하겠습니다. 우리 좋아 지금? 우리 좋은 거 안 좋아? 어떻게 우리 안 좋아? 살리고 누가 누가 우리?
저희가 노는 건 노는 건 이제 소문 나기 역입니다. 우리 한국 가족끼리 있어가지고 우리 또 시의원님 또 우리 구의원님들 다 함께 한 것 같아요. 회장님들 그쵸. 그래서 다 함께 수고했다고 일단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남을 사는 모든 분들이 항상 스트레스 푸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공연 멋지시죠. 네, 다시 한번 우리 판타곤 우리 조우상 선생님과 고은영 선생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뵀는지 모르겠네. 나이트 냉자. 나이트 아니야. 자, 두분 박수 주세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다들 즐거운 시간 되셨죠? 네. 세상에 나는 지금 기차가 무너져볼 줄 알고 얼마나 놀랬던지. 항상 우리는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즐거운 시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다음 달 10월 24일 날 다시 통일열차 타고 돌아가는 용으로 합니다. 오늘은 철원이었는데 그때도 우리 남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천천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